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좌파 진영, 일종의 진보 진영은 이 매표 행위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주고 그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지도를 얻는 데 익숙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여러분들 실시가 됐는데, 그 실시 여부를 두고 이제 대부분이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면의 톱 뉴스를 관련 기사로 다 도배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 보니까 완전히 도배를 했네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입니다. 일면에서 그만큼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관하던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학자금 그런을 감면해 주는 것을 스트라이크 다운이니까 그냥, 리젝트, 그냥 각하했다. 화이트 하우스가 여러분들 10억, 100억, 1000억, 4,300억 규모의 학생들의 그런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을 거부했다. 여기는 이제 그와 같은 대부분 판결에 실망한 사람들, 이렇게 항의하는 부분이 나오고, 전체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체 내용이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그냥 대단합니다. 전체가 다. 대부분 그 신문에서는 아무리 특정 기사가 중요도가 크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특파원이 잘 요약해가지고 새벽에 올렸네요. 바이든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이 물거품이 되다. 미국 대법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없다. 보수 대부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 언론들은 바이든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됐다.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노리고 4천억 달러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을 밀어붙여서 매표 정책,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란 논란을 야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결국 대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좌절이자 정치적 타결이다. 그런데 전체 이 특파원이 쓴 기사의 논조를 이렇게 보면은, 대법관들이 보수 진영이 6대 3으로 우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뭐 이 문제가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특파원 그런 논조가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대법관이 3명이니까 6대 3으로 다수 의견이 그렇게, 미국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연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학자금을 탕감해 줄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건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이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교육도 아닌데
자기가 대학을 가서 이런 짊어진 부채가 있으면은 그 부채를 자기가 일해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자를 조금 이렇게 낮춰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유시장경제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그러면 학자금 여름 탕감해 주면은 다른 거는 왜 탕감 안 해 주나? 그런 선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좌익을 떠나가지고 이 해설을 보게 되면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의 보수 2의 대법원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날 판결은 6명의 보수 대법관이 전원 다수 의견을 냈고 3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학자금 탕감에 찬성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 학자금 정도는 학자금 뭐 원리금 상환 유예 이런 것은 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원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모든 자원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 누군가는 또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납세자 누구가 자신과 전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의 대학 학자금까지 여러분들 맡아서 갚아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공화당 뭐 보수 대법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명을 지탱하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공짜 정심을 모든 것이 허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학 학자금처럼 규모가 큰 경우는 대학 학자금을 여러분 짊어졌을 때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들 부채를 짊어졌으니까.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사상님께서 대학 교육 학자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돼야 되지 대학생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매님은 정치에서 저런 식의 매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상황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대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개 얼마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 하니까 가장 한 여기 천만 명, 한 4천만 명 정도가 대상인 모양인데 천만 명 이상 정도가 2만 불에 4만 불 정도 빚을 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이 되는 2,430만 명 그런 학자금 대출을 짊어낸 사람 가운데서 53%가 평균적으로 2만 불 이하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2만 불 이하.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20만 불에 10만 불 짊어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20만 불 이상 빚을 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53% 2,430만 명 전체의 53% 그렇게 한 4천만 명 조금 더 되네요. 53%가 2만 불 이하인 거죠. 2만 불 이하 같으면 자기가 벌어서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가 그 뭐 이 한 4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15%가 24세 혹은 24세보다 더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4분의 3이 대개 2만 불 이하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빚 규모인데 24세 혹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4분의 3이 얼마? 예, 2만 불 이하를 지고 있는 겁니다. 25세에서 34세는 50% 정도가
2만 불 이하 정도의 빚을 지고 있고 아주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면서 벌어가지고 분납으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인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의 그런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게 모든 가구의 평균치입니다. 점선이 이제 흑인들이 좀 많네요. 특히 이제 이게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흑인들이 학자금을 받는 그런 비중이 크게 늘어났네요. 예. 뭐 이와 같은 아마 학자금을 받는 것을 쉽게 하는 그런 아마 정책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백인들 비중은 상당히 좀 적네요. 평균치에 가지고 예.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계통도 여러분들 차이가 나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학자금 대출의 그런 가구의 구성 보면은 대개 이제 중위값 소득이 29,900불인 경우에 36%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네. 29,900불 정도면 상당히 이제 저소득층이죠. 그 다음에 46,500불 같은 경우는 22%가 받았고 7만 불 정도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17%가 받았고 이런 흥미로운 자료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실상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적으로 밝힌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